감자, 서리 감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심은 감자를 캐기 위해서 우리 텃밭 동남쪽 중간자리에 위치한 감자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 카펫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감자밭입니다. 지난 9월 초에 심었는데 잎과 줄기는 전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감자는 지난 4월에 심어서 하지 대캔 그 봄감자, 하지감자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다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싹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 작은 감자, 싹이 많이 난 작은 감자를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골라오고 감자밭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는 감자를 서리 감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가을 감자는 8월 초에 딱 심으면은 딱 좋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갖고 서리 감자라고 이름을 하고 거기 맞게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감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봄감자 심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싹이 나올 때를 몇 등분 해서 잘라서 이렇게 그 감자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 감자 심을 때는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넣고 심습니다. 그런 이유는 봄에는 잘라낸 부분이 바로 아물지만 가을에는 그 잘라낸 부분이 아물지가 않고 그 썩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가을 감자는 이렇게 자르지 않고 통째로 심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이제 싹이 많이 봄 감자보다 싹이 눈이 많기 때문에 싹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간격을 넓게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오면 일부는 제거를 해주고 몇 가지 싹만 이렇게 잘 크게끔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자 이제 통째로 된 감자를 싹을 우루해서 이렇게 넣고 봄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도 관계가 없는데 가을 감자 이름하여 이제 서리 감자는 조금 얇게 심으셔야 됩니다. 싹이 바로 지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조금 얇게 심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지난 9월 초에 심었는데 오늘 11월 17일 감자를 캐려고 나왔습니다. 누구나 감자 다 좋아하시고 많이들 드시는데 그런 감자는 저온성 기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선선한 기온에서 잘 자라나는데 이런
감자의 특성상 서서히 우리 텃밭에서 이미 보따리를 싸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감자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감자 캐고 있는데 오늘이 11월 17일. 이렇게 평년 기온이 높아지면서, 와, 200년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텃밭을 지켜왔는데, 그쵸? 오늘 감자 수확하는 것이 마냥 즐겁다라는 생각보다 즐겁다는 생각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도 감자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지난 9월에 서리감자라고 이름을 짓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심었는데 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데서는 조금 많이 나오고 조금만 더 일찍 심었으면 감자 많이 달리고 씨알도 굵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감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감자 한번 캐 보겠습니다. 오, 와. 자, 우리 일명 서리감자.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알이 감자가 박혀 있습니다. 요건 씨, 봐봐. 요건 씨 감자. 통째로 심은 씨 감자입니다. 자, 이렇게 감자 마저 한번 다 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을 감자, 즉 서리감자 조금 심어 봤는데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는 9월 초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 자르지 않고 통째로 심었고요. 조금 얇게 그리고 간격을 조금 넓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감자 수확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얼지 않을까 싶어서 수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